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힘 안 드시나요? 아멘. 네. 여러분들 좋은 몫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 아멘을 잘 하시면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아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멘. 예, 예. 아멘 하니까 얼굴이 환하죠. 아멘. 만났습니다. 아멘. 제 연시를 통해서 만나셨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셨고, 네, 주님을 만났는데 만난 주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힘이 없으신 거예요. 힘이 없으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힘이 없으시면 일 못하잖아요. 주님 아무리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도 주님 그분이 힘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분이 만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제가 말씀을 들고 정말 말씀이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면 그렇게 주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정말 행복한 2017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우리 성경, 예, 이사야서 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43. 예, 성경들은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으세요. 또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예,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자매님 혼자 아멘 하십니까? 예, 찬실로 믿고 기도하고 공급합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님이요. 야, 이렇게 봉독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나의 것이다. 내가 불안한 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안한 가운데를 건넌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너의 구원자시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내놓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성모님 한번 부탁드릴까요? 성모님의 정보를 통해서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서 하나의 혼자치 그런 기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모님 찬양합니다. 527번입니다. 527번 성모님. 주님 못 되시며
안 나와요. 자매님만 해보시고. 네, 여기 아까 회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성전 건립을 한다고 했어요. 네. 성전 건립은 성전이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있는 것, 없는 것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성전이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그렇게 내놓을 수 있어요. 네, 우리 교구도 이제 그런 그 성전에 걸린 그런 봉헌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은 거로 치유를 받은 1,000,000원을 내놔요. 여기는 놀래지도 않네. 주님을 만나니까 1,000,000원을 내놓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집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있는 대로 그냥 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으면 여러분들 집이야. 평생 여러분들 집이야. 가정 안에 부부가 싸우면 보따리 싸가지고 성전에 와서 모시고 다 풀릴 때까지 있다가 가시면 돼요. 돈을 내야 와서 머물고 가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집이다 생각하고 집을 지하죠. 네,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이 아멘. 없어요. 근데 치유 받으세요는 아멘이가 네. 그래. 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만났는데 우리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그분이 나와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 멀리 계시는지 저 하늘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분을 못 만나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면 못 만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줄만 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야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네. 주님이 어디에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네. 이곳에 계신다고 믿어야 여러분들이 아멘. 네.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아멘.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 아들을 위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에사우 동생이 야곱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뭐야? 형을 어떻게 해요? 팥죽으로 형을 장자권을 팝니다. 그러니까 팥죽은 색깔이 어때요? 빨간 겁니다. 이게 피를 상징해요. 피. 그러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그냥 생명을 팔아먹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사기치는 일이 그 형을 속여먹어서 그것이 무사히 잘 끝나니까 다시 또 누구를 속여먹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한번 속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속임수로 빠져듭니다. 이게 어둠의 사탄의 장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형이 그렇게 사냥하러 갔다 와서 너무 배고픈데 팥죽을 끓이는 것은 누구를 주려고 끓일까요? 가족들, 형을 주려고 끓이는 거예요. 형이 사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와서 먹여야 되는 것인데 그걸 동생은 장자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그걸 주면 더 주님을 잘 믿고 나를 고쳐주면 내가 더 주님께 봉헌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에게서 이루어졌던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래서 한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지금 하느님이 누구셔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속여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보지 않는지 하느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도 아버지를 볼 수, 아버지가 보지 않으니까 그냥 아버지를 속인다. 그래서 장자권을 형한테 드리고 모든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습니다. 속여서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나 제가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을 우리가 속입니다. 모든 것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뜻이라고 해요. 하느님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고쳐라,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버지를 속였다고 해서 이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이렇게 속였다고 해서 벌을 주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를 지금 주님이 비춰보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 살고 있다면 바꾸라, 생각을.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게 형을 불리고 아버지를 속여먹으니까 불안할까요? 불안이 아닐까요?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나만 삼촌 내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계속 내가 속인 것처럼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내가 이곳에 살고 다른 곳을 가면 모든 게 풀릴 것 같지만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내가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제가 잘못된 것이면 얘기해야 돼.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멘을 하시는 분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언제 이렇게 할지 몰라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믿어도 30년을 믿고 다녀도 여러분들이 회개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나요. 그냥 이렇게 성전 내일 다닌다 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십 년을 다녀도 허송세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많은 주님과 문제들이 안 풀려가지고 어려움 속에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면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와요. 그래서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네. 문제가 왜 왔는지 알아서 문제를 풀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를 통해서 밭에 묻힌 모물과 진주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네. 밭에 묻혔다. 그게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역경 속에, 문제 속에 주님이 보물이 되셔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파내야 그분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풀어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게 신명나게입니다. 네. 그래야 이렇게 철야제 들어가서 아무리 힘이 들도 절대 눈을 감지 않는다. 네. 눈을 뜨고 정신이 바짝바짝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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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속여먹은 일이 있으면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네? 너 나 속여먹은 일이 있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 속여먹었지? 나 안 보인다고 속여먹었지? 네? 너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 이것들 했지?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나? 하고 그러면 아 내가 그렇게 한 일이 많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물으면 못해요. 물으면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게 지금 이사야
예, 이사야 83장 말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일꾼들의 말씀이에요. 그 일꾼. 그러니까 일을 예, 추수할 일꾼들을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이죠. 능력의 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네. 그럼 일꾼들이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추수를 할까요? 네. 몰라도 추수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추수할 일꾼이라니까요. 네. 가족들이 뭐가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가족들을 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족들이 뭐가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모르면 가족들을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나 먹기도 바쁜데 가족까지 가서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뭘 받아가지고 가족한테 가서 뭘 주겠습니까?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만난 주님을 가족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 것이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 계셔요? 아멘.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 아멘. 근데 3분의 1은 믿으시고 3분의 2는 아 모르겠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지 우리 집안에 계시는지 우리 집 식구들 안에 계시는지 저 이웃사람들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지 않죠? 네. 네, 너무 아는 게 많으셔가지고 대답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야 그걸 뭘 그런 말을 다 알고 있는 걸 뭘 거기서 뭐 말씀을 전한다고 써가지고 아는 이야기를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모든 성경이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아멘. 새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변화가 됐으면 다른 말씀으로 들려주는데 아멘. 변화가 안 되니까 똑같은 말씀을 1년 365일 매일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사랑이시고 아멘. 예. 너를 구원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 왜 뭐로 지명하여 불렀겠어요? 너를 통해서 세상의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너를 내가 지명하여 아멘.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했다. 그리고 지명의 신자가 또 얼마나 많아요. 아멘.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명해서 처리하 기도에 지명이 불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단합니다. 네. 이 성령 기도에 처리하 이렇게 와서 기도한다는 걸 대단한 거예요. 네. 잠을 자도 대단해. 네. 자고 있어도 하여튼 대단해. 잠을 자도 성령 기도에 와서 처리하 와서 잠을 자야 되고 걱정 근심해도 처리하 와서 걱정 근심해야 되고 네. 정신 못 차려도 처리하 와서 정신 못 차려야 되고 그야 어느 때 풀어질지 모르고 어느 때 바뀔지 모르고 어느 때 주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명하여 주님이 불렀어요. 불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돼야 구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구원이 안 됐는데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주님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 받아요. 뭐? 구원? 구원? 10원에서 1원 뺀 구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왜? 모든 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말씀하니 내가 물 한 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물 한 가운데를 지난다. 물 한 가운데 지난다. 물이 덮치지 못하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 삶 안에 그런 강물처럼 강물이 지나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빠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와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호수를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풍랑이 부니까 배가 어떻게 했어요? 파도가 박치니까 배가 출렁거리고 배가 금방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주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면 주님이 배가 그 파도의 풍파에 뒤집어져서 물에 빠지면 여러분만 빠질까요? 주님도 빠질까요? 아니, 주님은 왜 안 빠져요? 아니, 주님은 뭐 특별한 의미로 안 빠져요? 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 배에 탔어요. 배에 타서, 예? 그 풍파 때문에 그냥 배가 빠졌어요. 거기서 다 빠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빠지게 하시겠냐? 당신이 안 빠지라니까. 안 빠지라니까.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거죠. 바람아 잠잠해져라. 파도야 잠잠해져라. 여러분이나 제 삶 안에 그렇게 풍랑을 일으켜서 삶을 힘들게 하고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삶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분을 내가 깨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환경 안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수십 년을 주님을 믿고 열심히 철저하게 돌아다니는데 지금도 문제가 안 풀려서 가정이 지금 망가질 지경에 있습니다.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어떻게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운다는 게 뭔가 이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지금 그게 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원하는 기도가 깨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깨워야만이 그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냥 그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깨워야 그분이 일을 하셔야 여러분을 일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못 깨워요. 못 깨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들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깨워야 내 환난과 역경과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지. 그래서 그분을 나는 깨워야 깨운다라고 주님 일어나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이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게 깨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고 있느냐. 근데 어찌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와서 이런 성전에 와서 와야만 주님을 만난다라고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새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내가 가정에 가서 그 주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그분이 일을 해야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걸 이루어주시지 맨날 문제 풀어 성당 만나기 나면 여러분들이
1년 363년까지 뭘 일을 하겠어요? 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왜 내가 매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립니까? 네가 집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지. 나는 네 안에 있는데 내가 네 안에 있다고 네가 믿지 않고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나를 깨우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문제를 못 풀고 그렇게 계속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가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 네. 기도가 깨우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 속에 있는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깨어나십니다. 바람을 잠재울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네. 그분이 이제 바람을 잠잡게 하는 것처럼 네. 여러분이나 제가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선포하는 언어와 그냥 주님은 먼 곳에 계시다고 선포하는 건 다릅니다. 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확신을 갖고 선포해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되게 되면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제발 저 좀 쳐다보세요. 제가 세계에서 최고 잘생긴 사람. 세계에서 최고 잘생긴 사람을 한번 저를 보세요. 제 얼굴 보이세요? 네. 제 얼굴 보이는 분은 영안 열렸고, 네. 안 보이는 분은 지금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 얼굴 보세요. 잘생겼어요. 네. 뭘 줄 것 같잖아요? 네. 아니, 생긴 것이 뭘, 여러분들이 뭘 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분은 영안 열렸고, 주가 네. 영통하시는 거고, 야, 네 얼굴이야, 내 얼굴이야. 그러시는 분은 아직도 어두운 밤이야. 그런 분은 깨어날 때까지 수없이 다녀야 돼. 기왕이면 이 밤에, 예? 기분 좋은 소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면 좋잖아요. 네. 근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보인다고도 오다고 안 보인다고도 오다고 아 보인다고는 영안 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인다고 하고 눈 감고 눈 감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인다고 눈을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아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인다고는 아멘하고 헬시야 눈이 떠져. 그러니까 그렇게 물 한 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무리를 넘치지 못하게 하고 강을 걷는다 해도 강이 너를 넘치지 못하게 하고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그분 깨우시는 것은 그냥 주여 하시지요 하시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못 깨워. 주여! 이렇게 해야 주님이 잠자 하고 일어나시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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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주님 깊은 잠드셨는데 주여 주여 그분이 깨어나겠어요? 주여! 지금 우리 입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입안에 불이 났습니다. 주여! 이래야 주님이 일어나시대요. 불이 났는데도 주여 고이 잠들면 옆에서 어디 간 소리에도 아니라 여러분들 그 고이 잠들 배워서 아무리 주님이 큰 소리를 해도 잡니다. 그 안 일어나듯이 내 안에 계신 주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주님을 깨워야 된다. 아멘. 주님은 깨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아멘. 그리고 깨우는 걸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자꾸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멘. 나와 함께
함께 하시겠다.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문을 열기로 하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뭐야 주님이 매일 속삭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의 음성의 마음으로 문을 열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다가도 누가 좋은 것 먹으러 갑시다 하면 입을 열어가지고 어? 해야지 하고 순살같이 달려가는 게 영이라 접니다.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데 우리 문 안 열, 마음을 안 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매일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내가 네 안에 가서 네 안에 가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너희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소연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아. 그래도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성모님이나 주님이 생명체 없는 형상에서 어떻게 피눈물과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하고 그렇게 하수의 눈물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걸 여러분이랑 제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이 밤잠이 잠이 안 와서 그냥 아이 찾아가도 가야지 그렇게 그런 목적까지 와가지고는 수십 년을 다니도 못 만났다니까요. 이 절에 와서 어떤 일이 있어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고 강사가 누가 보든 관계없이 나는 주님을 만나고 가리라. 주님이 성전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그분을 만나고 가리라. 나는 그분을 못 만나고 나는 절대 못 가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리라. 아, 이런 마음으로 와야 주님이 아, 쟤 안 주었다가는 어, 내가 힘들겠구나. 맨날 주님 만나려고 40일 새벽에 와가지고 집안일을 안 하고 와있으면 집안에서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주님 얼른 주시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어떻게 주시지요. 이렇게 내가 불안 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 3장 이렇게 다니엘 3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18절 이하를 보면 그 네부카자는 그 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랑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불속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왕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세 청년은 그 신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이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의 신상에 경배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 믿음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다른 신상이 경배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경배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느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돈이 하느님이 되고 어떤 명예가 하느님이 되고 권위가 하느님이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그 앞에 우리는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데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경배할 때는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준다고 나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 하루를 불 일곱 배로 더 달궜다고 해요. 달궈서 그 세 청년을 묶어서 그 불 속에 넣었는데 넣는 사람은 타더라고 말이에요. 넣는 사람은 탔어. 근데 들어간 사람은 안 탔어.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신하면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태우지 못한다. 네.
아니라 제가 주님이 창조주가 되라는 것이다라고 믿어드리는 건 여러분이 불같은 지옥에 들어가도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죄악이 그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못 만난다라고 자꾸 죄악에 빠져가지고 죽음으로 가는데 주님은 죄가 있어도 만나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왜 의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죄인.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죄를 지었다 해서 주님을 못 만나겠어요? 만난다라고 믿으면 만나요. 선물이라는 게 있으면 선물. 예? 우리가 역대기 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선물 기도가 있습니다. 보게복을 주시고 영토를 넓혀주시고 각종을 애물을 막아주시고 하느님마다 잘들게 해주시니까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게 선물 기도입니다. 선물 기도.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선물의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고 그 나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그 세 청년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모두가 다 일곱 배로 하루를 밟았으니까 들어가는 즉시 탈출. 그러니까 묶어서 넣는 사람은 그냥 즉시 죽잖아요. 근데 들어간 사람은 안 죽더라. 왜 안 죽었을까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그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 그냥 오직 하느님만이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불 속에서도 살아나더라. 여러분이나 제가 불 속에 내가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라고 지금 불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제 불 속에 여러분 들어가라고 여러분들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불가마 요즘 우리 한국에 불가마가 생겨가지고 지금 저 지옥도 개조한다고 해요. 양국 사람 뜨거운 데서만 견뎌가지고 불 속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저 지옥이 없어져 버리고 지옥이 정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지옥도 좀 더 뜨겁게 바꾼다고 해요. 어디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불도 무서우지 않는다니까. 불가마 속에 들어가도 무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다니엘 그 세 청년들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무서우지 않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니까 여러분이 주님이다고 믿으니까 여러분들 불 속에 들어가도 두려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안에 태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만 버리고 절대 주님이 가시지 않는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는다. 살아도 같이 산다. 주님이 죽으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줄을 대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면 안 죽어. 안 죽고 살려. 조금은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버려야 돼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사랑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또 죽게 하겠냐 그 네? 주님이 우리가 뭐야 고통의 신비를 보게 되면 모든 다른 신비에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고통받았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고통의 신비 1단 5단까지 나를 위해서예요. 네? 고통의 신비 1단이 물을 위해 피땀 흘리시잖아요. 2단은 나를 위해 매맞으신, 3단은 나를 위해 가지가 쓰신, 4단은 나를 위해 십자가 쓰신, 오단 나를 죽어주신.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답이요.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도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밤새 기도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내일 일이 아닙니까? 밤새 기도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실 분들은 밤새 기도하고 가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면 이 나라 못 견딥니다. 정말 하느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 온 세상에 유기하라는 지금 예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만 바라고 산다면서 너희가 유혹에 빠지면 다 그렇게 살 수 있다. 너희가 지금 나와 관계를 보면 너희도 유혹에 빠졌다.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네? 내가 모든 걸 준다라고 믿고 있느냐? 내가 모든 걸 이룬다라고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또 이란을 통해 주님을 믿는 기도하는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해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저 하늘에서도 기뻐하시고 이야 인천 끌고 대단하다. 다른 데는 처리한다고도 1시까지밖에 안는데 인천은 4시까지 하더라. 이야 대단하다. 거기 때문에 아주 산다. 세상이 살아오고 주님이 저 하늘에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다. 여러분 보이는가 모르겠네. 하느님 기뻐하시는 걸 영안 열리면 보이고 영안이 안 열리면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 가운데를 지난데 불이 걸리지 못하게 한다. 불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게 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삶 안에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문제들, 어려움.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하지 않고 네가 나와 함께 있다고 믿으면 그 어려움도 풀고 갈 수 있다. 불 속에도 걸어갈 수 있다. 물 속에도 걸어갈 수 있고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다. 아멘. 네가 무라한 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아멘. 우리의 너를 그을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너는 나의 아들 딸들이야. 아멘. 너희가 문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아멘. 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는 내 아들 딸들이야. 아멘.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나는 너의 하늘이다. 아멘. 주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예? 만나야 되잖아요. 네. 만나야 되잖아요. 모두가 좀 아멘 좀 해보시오. 아멘. 아까 빵 주고 커피 주더니 다 아멘자라고 다 주는 거예요. 잡수시고 그냥 앉아서 아멘. 앉아서 이러고 줄게 아멘. 잡수었으면 뭐 가버라시오. 아멘. 졸지 말라고 커피 들고 주시니까 에? 그러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를 구원한 구원자야.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토피아 스바를 너 대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님이 우리 몸값으로 내놓죠. 네. 이집트 백성들을 어디다 수상시해요? 홍해바다에다 수상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 다른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다 수상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수상시킨다. 그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주님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도 좀 쳐봐요. 아멘. 치고 앉아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공격에 빠져도 나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분이 동행하셔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2017년 새벽 닭에잖아요. 닭에 닭 여기 새벽기도 있잖아요. 이게 잘 새벽기도 잘 만들어요. 이게 17년에 닭이 우는 해라니까요. 대놓고 하다가 왜 닭만 울리면 새벽에 일어나고 침대에 일어나고 주여 잘못했어요. 이게 새벽기도예요. 아 근데 여기서 새벽기도 한다니까 이게 완전 그 닭 소리의 인천 바다의 원수가 되니 천만 저 바다로 수장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남으로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아버지 말씀들은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말씀은 저 CD 아따 사실 제가 들으시면 돼. 거기에 뭐야 다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둠을 쫓고 하는 그 말씀들이 다 그 수록되어 있어요.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봉헌도 있나요? 이사드립니다. 600번 사용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의 무란 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무리 없지 못할 것이며 무란 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우리 거리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을 가지고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불어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씻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찾게 되는 이 믿음과 은혜가 오늘 주님을 만난 은혜가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이 내내 계심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에 저희들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두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모두의 마음의 상처들 아버지 육신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모두 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오늘 모두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믿는 일에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라고 하신 예수님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수마이가 오늘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 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저희들이 사순지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희는 힘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모두를 만나주시고 모두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멘.